안녕하세요. 골프 다이제스트 베스트 교수가 후보 성시우입니다. 저희는 선수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조력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선수들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런 방해 요소를 없애줌으로써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선수들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같이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코스에 나가셔서 잔디 보호하냐?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코스에 나가서서 18홀 동안 잔디 한번 못 건들고 18홀을 마무리해 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디봇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왜 그럼 디봇을 내야 될까요? 바로 스핀을 먹여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공을 멈추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좋은 임팩트를 먼저 알아야 될 텐데요. 우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있으면 아이언에 이렇게 페이스 가운데에 이렇게 맞아야 될까요? 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공이 보통은 한 2인치 정도 붙었다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공이 가운데 맞게 되면 맞는 순간의 각도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클럽 윗부분에서 공이 출발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리 손해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를 맞추게 되면 클럽을 내려서 가지 못하고 드라이버와 같이 올려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치게 되면 당연히 스핀량이 줄어들어서 공이 원하는 곳에 멈출 수 없게 되겠죠. 프로와 같이 그린에 떨어져서 백스핀을 쫙 먹이거나 또는 그 자리에 정확히 세우려고 그러면 공의 약간 이렇게 가운데보다 약간 밑부분 그리고 이 날이 공에 직접 이렇게 닿아야 됩니다. 이렇게 닿아야만 클럽이 내려가면서 중간에서 맞아서 이렇게 공이 떠나면서 스핀이 쭉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을 맞으면 팝볼이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맞은 상태에서 클럽을 이렇게 바로 들어 올렸다면 당연히 공이 굴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맞았더라도 다운블로로 잔디를 파면서 가면은 공이 쭉 스핀을 먹으면서 떠올라서 원하는 곳에 멋진 샷으로 그린에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치려면 우선 제가 어드레스를 해본 상태에서 임팩 모양을 이렇게 취하면 중심이 당연히 왼쪽으로 이동돼야 됩니다. 오른쪽에서 맞게 되면 그립이 앞쪽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들어 올려지게 되겠죠. 이와 같이 중심이 왼쪽으로 딛어지는 것 그리고 손의 위치가 왼쪽 허벅지 앞까지 어드레스보다 약 5cm 정도 앞에서 이렇게 임팩이 돼야만 공이 정확히 맞고 앞쪽으로 디봇이 나면서 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를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지금과 같이 임팩 모양을 먼저 취해 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완전히 다 들기보다는 팔이 지면과 수평 정도만 들 정도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든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제가 한번 쳐봤는데요. 허리 정도에서 멈춰봤어요. 첫 번째로는요. 지금과 같이 공을 치고 땅을 한번 내려쳐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공만 이렇게 걷어내면 클럽이 이렇게 머리 위까지 올라오게 돼요.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땅을 치게 되면 어느 정도 제어력이 생겨서 허리 높이에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공을 내려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내려치라고 그러면 손으로만 내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과 같이 백스윙을 했다가 내려칠 때 되도록이면 팔이 가만히 있고 허리의 힘을 이용해서 내려쳐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건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수건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백스윙을 이렇게 했다가 다운스윙 때 공에 있는 지점을 향해서 땅 내려치고 이와 같이 피니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는 이유는 공을 칠 때 지금과 같이 클럽을 퉁 떨어뜨리지 못하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가 굳기도 하고요. 수건에 했던 느낌을 통해서 클럽을, 이 클럽이 수건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한번 툭 놓고 가보는 연습을 통해서 지금과 같이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클럽을 원하는 곳에 정확히 떨어뜨리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프로들과 같이 한번 멋진 백스핀으로 스코어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가로서 이렇게 골프 다이제스트에서 베스트 교수가를 이렇게 선정해 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2016년부터 이렇게 베스트 교수가로 해봤는데요. 이번에도 사실 베스트 교수가가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더 한 단계라도 끌어올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뭐 이 등수를 떠나서 앞으로도 저는 열심히 선수들을 성실하게 지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